그냥도 멋있으시지만 허리를 살짝 펴주시면 아, 더 멋있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최근에 예멘 난민들의 피난처인 아프리카 지부티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다녀오셨는데 원래는 예멘에 가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그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어떤 갈등의 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직접 가서 예멘이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이고 그들이 처한 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듣고 보고 와서 우리 사회에 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우리 사회가 문제시화하고 있는 그 제주 예멘인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바람에서 이제 그런 희망을 했던 거죠. 다녀오신 네. 거죠.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먼 한국까지 어떻게 왜 오게 됐을까? 네. 어떻게 굉장히, 나이키를 신었을까? 예, 긴 여정이잖아요. 왜 핸드폰은 가졌을까? 네. 저희가 만약에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길까요?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기겠죠. 네네. 네. 그 예멘 난민들도 똑같이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물건들을 먼저 챙겨 나왔겠죠.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동안 한국 그 저가 항공사가 제주도 무비자 여행 관광 홍보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게 당연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난민들에게도 들렸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멘 사람들은 한국은 난민 협약에 가입한 국가고 네. 난민법도 있대 그런 정보를 또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어떤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수 있는 거죠. 이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한 발언 이후에 또 정우성 씨를 향한 엄청난 악플이 쏟아졌잖아요. 저도 당황했죠. 네. 당황했고 아마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분들도 당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대의 입장을 충분히 내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우려했던 거는 이제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목소리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굉장히 강하고 강성의 목소리고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까 봐 네. 사실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조심스럽게 또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계속해서 발언을 또 멈추지 않으시는 이유인 거죠? 일단 저는 친선대사잖아요. 유엔 난민이고 당연한 제 책임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난민은 인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인권은 지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는 네네. 생각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